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컨드 라이프 코리아 뉴스 아나운서 바이올입니다. SCD에서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세컨드 라이프 관련 뉴스를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신으로는 처음으로 경혜루가 파퓰러 플레이스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파퓰러 플레이스는 지금까지 외국 신들이 독식을 해왔지만 한국 신으로는 처음으로 경혜루가 1월 5일 파퓰러 플레이스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디벨로퍼 업체가 파퓰러 플레이스에 등록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경혜루는 한국의 전통적인 멋을 잘 살린 구조물과 기존에 보지 못했던 다양한 캠핑들이 있어 한국인뿐 아니라 여러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한국 세컨드 라이프 리더스 그룹인 유토즈가 세컨드 라이프의 코리아 오리엔테이션 섬을 오픈했습니다. 유토즈 섬은 유토즈 하우스, 초보자 가이드 존, 테레포트 존, 프리비 존, 공영장, 휴양지 등 총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토즈 하우스에서 본관과 별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관에는 정부 안내실, 레스토랑, 오피스가 있고 별관에는 컨퍼런스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보자 가이드 존에는 처음 세컨드 라이프를 접한 회원분들을 위한 가이드와 직접 아이템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샌드박스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에는 멋진 조형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루미에르 존이 있으며 머신이마 관이 있어 머신이마도 시청하고 평점도 직접 매길 수 있는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 20여 개의 캠핑이 있어 유저들이 이 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유토즈가 조인드 세라코리아와 같이 한국 세컨드 라이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국 세컨드 라이프 커뮤니티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다채로운 이벤트와 변화를 추구하여 한국 유저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곡간, 에시드, 세라코리아, 조인들이 취재해왔습니다. 곡간은 빌더 커뮤니티 카페로서 우성님의 후원으로 땅이 지원받아 곡간 빌더물과 아직 준공 중인 공원, 나눔터와 샌드박스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근 만화 공모전 이벤트를 시행하였으며 이 이벤트에 출시된 34편의 만화를 세컨드 라이프 홍보와 인월드에서 책으로 출판되어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새해에는 12월 만화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과 미니빌드 이벤트, 만화 공모전 이벤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들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에시드는 새해를 맞이하여 낙스터의 12지신 캐릭터를 갖다 놓아 사람들에게 다양한 캐릭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원하는 게 걸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캐릭터만 따로 모아놓은 캠핑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불필요한 애니메이션들을 없애고 앞으로 맞박이와 텔미댄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유저들의 필요를 만족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장에 20개의 캠핑이 신설되어 백민들까지 걸 수 있는 차별성이 두어 유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던 캠핑을 세컨드 라이프 폴 코리아 그룹원들만 캠핑이 되게 하여 그룹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게끔 바꿔 놓았습니다. 세라코리아는 이번에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 유저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세라코리아는 첫 번째 이벤트로 총 17개의 캠핑에서 프리허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각 프리허그 캠핑 지역의 초록색 패드를 클릭하면 안아주기 캠핑이 시작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앞에 있는 패드를 클릭하면 서로 안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로 스노우 스퀘어를 오픈하여 유저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캠핑을 즐길 수 있고 또한 다른 유저들과 눈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 스퀘어는 1월 31일까지 지속되며 이벤트 종료 시 3인등 캠핑이 1인등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번에 조이인드 인천의 클럽 블루 매직이 오픈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댄서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춤과 대화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카나쿠란 분이 만든 것으로서 특이한 점은 카나쿠님은 한국어를 10년 동안 공부하신 일본인이라는 점입니다. 세컨드 라이프가 외국인과 한국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장으로 점점 발전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파퓰러 플레이스에 랭크되어 있는 B&B가 최근 잘못된 방법으로 트래픽을 올렸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B&B는 오랫동안 패션의 선두주자로 항상 퍼퓰러 플레이스에 랭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섬에 가면 분명 사람 수는 많은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어 의욕이 커져만 가다 최근에 그 의욕이 풀렸습니다. B&B 측은 호수에 아바타 50개를 숨겨놓아 사람들을 속여 트래픽을 올리도록 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외국 사이트에서 그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 B&B 측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을 할 것인지 계속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파키스탄 총리를 지내고 지난 12월 27일 살해당한 베나즈르 부토 전 총리의 장례식이 세컨드 라이프에서 한국 시간 일요일 오후 9시에 웰즈섬에서 진행됩니다. 나사가 화성 탐사 800일 프로젝트를 앞두고 우주인팀이 화성 탐사 기간 겪을 수 있는 향수병을 예방하고자 세컨드 라이프 등의 버추얼 월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린든랩 스튜어를 사임했던 온드 레즈카가가 버추얼 월드의 기술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컨설팅 및 기고와 강의를 자신의 블로그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제이트 GCT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검색어 톱 10위에 세컨드 라이프가 8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그 외 SNS 서비스가 약진이 드러내 올해 SNS 서비스가 더욱 성장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새해 처음으로 방송한 세컨드 라이프 코리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세컨드 라이프 소식을 더욱 알차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세컨드 라이프 코리아 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